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죠. 좌파의 기본적인 가치는 평등이죠. 좌파를 내가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나쁘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우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자유를 되게 탄압한 분들이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보수가 보수다워지지 않느냐는 거죠. 자유를 제한했다는 그 측면에서도 네, 받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지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지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인물이고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공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을 해야 돼요. 뭐 좋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를 절대빈곤에서 구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신 거 좋아요. 개인의 자유를 말도 못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점은 그냥 시원하게 인정을 하고 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20대 때 학생운동 할 때부터 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지 딴 걸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 저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 저희들 보고 막 친북이라고 그러고 영공이라고 그러고 뭐 좌파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노예제도 해방을 16대 링컨 때 했어요. 그럼 1대부터 15대 대통령을 전부 자유를 억압한 대통령으로 그래 몰아붙일 겁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네, 뭐. 부각을 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진보가 좌파고 좌파가 정북이고 이거로 생각하시진 않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오케이.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니, 그죠? 이쪽을 시원하게 정리하면 아니. 사실은 과도한 감정적인 대결 이거를 없애려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과도하게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평소에 있어요. 근데 유 장관이 야당할 예. 때도 아주 못된 소리 저요? 했어. 그랬어요. 아, 못된 소리 했죠. 그러긴 했죠. 나이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거래 조건이 맞으면. 이제 저는 그 얘기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에. 체제 안전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북괴 대변인이라고 욕도 참 인터넷에서 많이 먹었는데요.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저기는 나라라기보다도 봉건 영주 국가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세계 지금 봉건 영주 국가가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왜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중동에 많아요. 브루나이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나라는 그나마 처형제도가 없죠. 아, 브루나이도 요새 뭐 도둑질하면 팔 자른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도둑질해서 팔 자르냐. 저는 벌써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삼촌도 죽이고 그 장성태기도 얼마나 고사포 총으로 죽이고 이런 체제가 보장의 가치가 있는 체제냐. 그러니까 그 오해가 네. 있는데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항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네. 군사적 보장 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쳐들어가서 니들을 목졸라서 없애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안심시켜주고 그 조건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 내부를 어떻게 개혁하느냐는 계몽군주 방식의 개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거는 북한 인민들이 할 문제라는 거예요. 저런 체제로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네.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핵이라는 무기는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 비대칭 무기라고 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핵균형이 되게 되면 공멸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다.